everyone. 미나상, 곤니치와. 지금 몇 시냐면 4시네요. 오늘은 화요일이라 연휴 때와 같이 제가 장애세 재활센터 가서 수업하는 날이에요. 저는 화요일이 기다려지고 제일 기쁘고 마음이 편하고 그들과 친구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일반 성인 미나반도 굉장히 뭐 여러 개 활성화되고 있는데 장애시설 봉사는 한 지가 좀 됐어요. 오래전에 이천에 있는 아주 산골에 있는 B 교회 단체인데 B로 시작되는 그런 곳에 가서 그냥 하겠다고 했더니 월 1회 다녔는데 굉장히 그날 그 전날부터 기분이 좋고 기뻤어요. 여행을 따로 할 수 없는 시절이라서 그냥 시외버스 처음에 타고 다녔는데 좋더라고요. 강변역에서 시외버스를 타면 어떤 땐 좀 늦어서 택시를 타서 내가 택시 기사분한테 난 봉사단 하러 멀리 가는데 오늘 너무 마음이 좋다고 그랬어요. 이게 헬퍼스 하이라는 상태인데 봉사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어떤 고조되는 감정이래요. 그래서 봉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감기나 이런 어떤 기타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결과 보고가 있대요. 그래서 계속 하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이 장애센터에 간 지는 작년 3월부터였던 것 같아. 여긴 1, 2월에 방학하고 여름에는 쉬는 날이 거의 없어요. 그들이 캠프 가는 날 외에는 남들은 혐오하는 집단이 될 수도 있죠. 뭐 인권이나 존엄성에 대해서는 생명은 다 소중한 거라고 생각하고 뭐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 없이 그들이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한다. 꾸준히 오래도록 와주는 선생님을 필요로 한다 해서 선뜻 내가 가게 됐어요. 거의 빠지는 날이 없죠. 가서 점심을 그들과 같이 먹고 1시부터 2시까지 수업을 하는데 가끔 거기 교사분들, 복지사님들하고 마주치면 이리 와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드세요 하는데 저는 거기서 알게 된 우리 학생들하고 그냥 같이 밥 먹어요. 말을 쉽게 하면 그들과도 소통이 잘 돼요. 그 가운데서도 외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있고 오늘 물어보니까 그분은 40세 되셨는데 외부에 청소일을 하러 오전에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들어와서 또 작업장에서 또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생활의 행복 지수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화요일날은 나랑 같이 그림 그리고 오늘은 정말 깜짝 놀란 게 평소에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젊은이가 하나 있는데 굉장히 그림을 잘 그려. 나는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미나 본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주잖아요. 복사해서 주고 보통 A4 사이즈를 하는데 먹물로 선을 따게 하지.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채색을 하는데 그릇에다가 내가 물감을 타서 여러 그릇을 이제 공통으로 여기저기 팀별로 나눠줘요. 오늘 가보니까 인원은 한 15명 꾸준히 오시는 것 같아. 자기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나이도 대답할 줄 모르지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런 감성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오늘은 정말 예쁜 그림이 나와서 지난 시간에 선 그린 건 되게 어려워하더니 오늘은 색을 여러 가지 이제 많이 타줬더니 세 명이 굉장히 예쁜 그림을 그린 거야. 나는 특별히 색깔을 여기 칠하라 저기 칠하라 지도하지 않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알아서 칠했는데 일반인보다 굉장히 색을 예쁘게 잘하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 그들의 순수성 때문에 좋은 작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정도. 처음에 가서는 뭘 할 수 있을까, 이들이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자폐인 중에서 발달장애 중에서 서번트라는 증후군 아세요? 서번트는 거의 미술이나 이런 기억력 뭐 이런 쪽에 천재성을 나타내잖아. 초인간적. 근데 그게 살짝 발현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정말 예쁘게 칠해. 그리고 또 한 분은
한 45세 조금 넘었는데 파스텔 톤 이렇게 저채도로 그림을 그리는 거야. 자기 색깔이 있어. 정말 놀랍지 않아? 정말 누굴 데려가서 보여주고 싶은데 그들의 그림은 연말에 캘린더로도 제작되고 엽서로도 제작되고 그들의 이제 1년에 한 번씩 발행되는 잡지 표지에도 실려 있어요. 그래서 올 초에는 올해가 돼지해잖아. 돼지 그림을 준 적도 있어. 평생 내가 생명을 다할 때 어디서 가르친 것이 가장 보람됐습니까? 하고 질문을 당한다면 장애시설에서 가르쳤을 때가 가장 보람됐습니다. 이럴 것 같기도 해. 왠지는 모르겠어. 그들의 순수성에 내가 빨려들었다고 하나? 일반 성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순수하신 분들은 순수하죠. 근데 인간은 지능을 가졌잖아. 지능을 가져가지고 금방 교만해지고 교활해지고 하는데 이 장애인들은 남을 해코지할 줄 모르고 그들만의 순수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도 놀랍게 나와. 한 10여 년 전에 내가 청각 장애인 둘한테 자수를 가르친 적이 있어.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소리가 안 들리는 것 때문인지 정말 수를 잘 놨어. 정말 그 둘을 데리고 내가 나중에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칭찬했는데 다른 일 때문에 그들이 다른 일로 인해서 시간을 못 내서 자수 수업이 안 됐는데 또 불러다 가르치고 싶을 정도야. 나는 그쪽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 훌륭한 작품에서 나 자신의 명예나 이런 걸 나타내기보다는 저변학대, 일반인, 기초 가르치는 거, 처음 붙잡은 사람들한테 길을 안내해 주는 거 이런 데좀 소질이 있어 보여. 그리고 그런 데서 보람을 느끼는 것 같지. 뭐 근데 과외를 가르쳐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가르치기가 쉽잖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 공부 가르치기 어려운 거 아세요? 자식도 키우다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수월해. 하는 거 하고 문제 풀으면 풀고 기르기 수월한데 공부 안 하고 엇 나간 애들은 정말 가르치기 힘들거든. 이야기가 앞뒤가 좀안 맞지만 여하튼 그래. 인간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예능 계통은 유리해요. 순수하고 좀 바보 같은 사람들이 조금 그림을 그려. 그거는 정확해. 그건 맞아. 나도 내가 똑똑하다고 이때까지 살았는데 요즘 생각에는 내가 굉장히 바보 같은 면이 있거든요. 정말 맹목적이고 정말 순진하고 어떤 면에서 구멍이 뻥 나버린 인간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 켜고 아이폰 8 켜놓고 이렇게 혼잣말을 하겠죠. 요 시간도 굉장히 좋아. 더운 날은 에어컨을 틀고 지금은 에어컨 끄고 선풍기만 뒤에서 돌리는데도 아주 시원하네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텐데 부족해서 좀 걱정이에요. 요 앞에 붓을 몇 가지 비교해 드릴 건데요. 요건 내가 쓰는 동양화 붓 면상필 선을 그리는 도구가 굉장히 소재별로 여러 가지 있어요. 여기 노랗게 보이는 거는 요거는 소탈이에요. 소탈. 까만 거는 폴리가 좀 섞인 거고 빳빳해. 요건 다 소탈이고 흰색으로 된 채색붓 저기도 많은데 안 가져왔는데 그 흰색이 된 거는 양털이에요. 그리고 내가 쓰는 요런 화홍은 중학교 때부터 이거 썼던 것 같아. 짧은 요건 수채화용 붓인데 엊그제 또 새로 샀는데 있는데 계속 사는지 모르겠어. 왜 그런지 싸서 그런지. 요거는 선 그리기는 적합하지 않아요. 선 그리기는 적합하지 않은데 면을 채색하는 데는 아주 탁월해. 그래서 이거는 서양화에 유용하죠. 두 가지 있어도 아주 충분히 잘쓸수 있어. 선을 그릴 때는 이걸 쓰고요. 채색붓은 또 이게 동물의 털이라 금방 또 닳아요. 이거는 폴리나일론 줄이라 오래가죠. 그 차이예요. 도구나 소재를 소개하고 인도해주는 길잡이가 되는 거는 그림 선생님들이 잘 해야 되는 일이고요. 비싸면 비쌀수록 좋긴 하죠. 그래서 물감 사러 일본에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물감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좋은 물감으로 좋은 그림을 많이 그리는 여러 사람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게제 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도 하는 거고,
미나 선생 그 사람 아랑환이 유튜브에 있어. 요런 소리도 살살 들리고 아는 동생들은 언니 유튜브 꾸준히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 요런 소리도 들리네요. 비루하고 좁고 그런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지만 저는 만족도가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그건 확실해.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만족하면서 살것 같아요. 대화 맞다. 자네, 바이바이. 또 만나요.